삶이란 무엇인가 계속 혼자서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. 산다는 거는 무엇일까? 왜냐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 살지는 못하잖아요. 우리가 바쁘니까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말 쉽게 만나볼 수 없는 주인공들이 많이 나왔고, 결국 누군가의 아픔은 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아픔이 있구나,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. 내가 너무 내 주변 사람들 여태까지 안 챙겼던 게 아닌가, 약간 나한테 말하지 않았지만 내 주변에도 이렇게 힘든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왠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조금은 주변을 좀 돌아보고 나보다는 이제 사람들한테 관심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겠다. 그 사람이 이제 죽고 나면 그 사람이 없었던 부분에 더욱 집착을 하게 될 것 같은. 저는 홍명진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상처가 있는 주인공들이긴 하지만 이게 결코 저희가 동떨어지지 않게 느껴지면 우리 모두가 또 상처를 약간씩은 각자의 마다마다 가지고 있어서 다른 세대의 마음을 정말 잘 와닿게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글이라는 거는 제 목소리하고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 사유하는 지점의 시작이 삶과 죽음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꼭 이유가 있어서 사는 건 아니지 않을까. 근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그 삶의 축적 속에서 이유가 생겨나고 혹은 또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다시 되묻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.